그냥 하면 재미없죠, 바로. 진 사람이 엉덩이로 이름 쓰기 어떻습니까, 바로? 진짜 지추? 별이 봄이 다락방. 어느 평화로운 오후, 별이와 봄이는 하츄핑 바루핑과 함께 즐거운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와, 정말 예쁘게 생겼다. 아, 바롬바롬 이놈의 인기랑. 바루핑 무슨 소리야, 츄? 나보고 이쁘다고 한 거야, 츄. 아, 무슨 소리입니까? 저한테 예쁘다고 하시는 거못 들으셨습니까, 바롬? 나보고 한 거라고, 츄. 야, 니네들 그만 좀 싸워. 전 똑똑히 들었습니다, 바롬. 내 눈을 마주치고 예쁘다고 하셨거든, 츄. 아, 하츄핑 정말 답답하군요, 바롬.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별이와 봄이는 하츄핑과 바루핑의 인기 투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심사위원은 별이와 봄이의 지인들. 코로나로 인해 투표는 비대면으로 진행했어요. 그냥 하면 재미없죠, 바롬. 진 사람이 엉덩이로 이름 쓰기 어떻습니까, 바롬? 진짜 지추? 오늘 바로핑 엉덩이로 이름 쓰는 거 구경하겠다, 추. 시작해 보시죠, 바롬. 그러면 먼저 내 친구한테 먼저 전화해보자. 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바로. 이번에 내 친구한테 전화해 올 거야. 예진아, 너는 하츄핑이 좋아, 바우핑이 좋아? 나는 하츄핑이 좋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별이 구미처럼 똑똑한 바루핑이 더 좋아요. 막차 막상막하자 과연 누가 이길까? 맞아, 하츄핑이지. 바루핑이니까. 오빠 안녕. 별이 몸이 안녕. 너 지금 또 게임 중이야? 말 하고 있었어? 아빠 이 게임 해야 되니까 용건만 말해. 아빠는 하츄핑이 좋아, 바루핑이 좋아? 남자는 바로핑이지. 언니는 바로핑이 좋아, 아니면 하츄핑이 좋아? 나는 핑크핑크하고 귀여운 하츄핑이 더 좋아. 아, 여보세요? 아, 별이 봄이구나. 이모 보고 싶어요. 이모 예뻐. 아,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이모, 하츄핑이 좋아요? 바루핑이 좋아요? 이모는, 하츄핑에 한 표. 자, 이제 재밌는 구경 좀 해볼까, 츄? 분하다, 분해, 바로. 나 얼른 시작해, 츄. 루비
그만 좀 웃으시겠습니까? 바로 어린이 여러분, 저처럼 내기 같은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바로 내가 엉덩이로 이름 쓰는 것까지 봤으면서 설마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른 친구들은 없겠죠? 바로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로 별 몸이 다 빵.